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오늘 대구에서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못 박았고 지역 현안으로는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에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자 새로운 보수가 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기 위해 대선 출마 장소는 헌정기념관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각 정책 분야별과 또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저희 구상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통합 대구공항에 차질 없는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전터를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하고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빨리 부지를 확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확정하고 나면 이런 논란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잠들 수 있다 이래 보고 정치적으로 악용해가지고 지금 뒤늦게 분리 이전을 마치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다. 대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가 합류는 설 연휴 전에는 어렵지만 합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고 있고 새누리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유 의원은 또 개헌은 대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자신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